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또다시 조정을 마무리하고 또 가는장으로 바뀌었죠. 막상 금리가 올라오면 실제로 종목들이 다시 반등할 것으로 FMC가 3월 2018년 3월 20일에서 21일까지 아마 회의가 끝나면 0.25% 정도는 올라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막상 올라가면 심리는 이미 그동안의 약화된 심리가 다시 상승 시대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데 사실은 두려움이 빠져서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떨어졌지만 그 정도 금리 때문에 시장이 폭락장으로 다시 돌아간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설사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좋은 종목을 위해서서 어떻게 가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투자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하고 강조하는 것은 가치 투자를 강조했고요.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와서 수익을 내라 그러면 조정하면 다 힘들어합니다. 주식 투자는 화창한 봄이 와도 그죠? 또는 혹한 겨울이 찾아와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사과나무를 심고 씨 뿌리기를 작업을 해서 들고 가는 겁니다. 골고루 장기 씨를 뿌려놓고 그죠?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룰 때까지 성장 시기마다 필요한 양분이 필요하고 환경적인 조건에서 해서 여러분이 판단해보고 잘 자랄지, 그 다음에 못 자랄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계속 보유할지를 결정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결국은 큰 수익이 날 때까지 가져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 투자라 생각하고 이것이 잃지 않는 정석 투자로 강조하는 바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요. 제가 우리 유료원들한테 시장이 지금 조정했을 때 비근한 예로 이렇습니다. 삼화콘덴서를 추천해서 저희가 700% 이상이라고 지금 600%가 넘었지요. 600 얼마가 6,200원에 추천해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는데요. 수익인 얼마가 지금 한 번도 팔지 않은 사람 이때에서 지금까지 갔으니까 아마 730%까지 나갔는데요. 사실 이걸 강조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엄청나게 얼마 630%가 나갔는데요.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기다려줘야 되는데요. 나만 빼고 갈것 같다는 생각에 이 종목을 강력하게 전문가가 추천 안 하는데도 몰래 삽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자, 떨어지고 나면 여기서 얼마 빠졌을까요? 20몇 프로 빠지고 나면 전문가가 미워지는 거고 전문가의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충분히 깎아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본인 사서 굉장히 아파. 이제 다 올라왔죠. 이런 것들이 좋은 종목을 들고 꾸준히 깎아줄 때 매수하고 또 깎아도 박스권에 돌파하기 전에 매수하고 장대 양봉에서 타는데 왜 따라가야 되니까 또 내가 깎아줘서 올라갈 때또 사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데 그러면 뭐죠?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건데 꼭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황금의 씨앗을 심고 가야 되는데 꼭 이렇게 올라가면 나만 빼놓고 갈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매수하고 조정 들어오면 아파서 못 견디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또 떨어지면 빨리 복구하려고 있죠. 자꾸 물타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배운 사람도 있어요. 자,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니 빨리 사가지고 더 추가 매수해서 어떻게요? 계속해서 추가 매수해서 나중에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더군다나 부실 기업을 사갖고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추가 매수하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량한 종목도 실적이 부진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LG전자가 그랬죠. 매수를 했습니다. 또 매수했습니다. 그죠? 또 매수했어요. 올라갔습니다. 막상 떨어지니까 이제 아픕니다. 못 견딥니다. 쌍바닥 잡았으니까 또 매수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떨어져 와서 어떻게 됐죠? 11월 달에서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1개월 지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꾸준히 올라서 지금은 수익이 이렇게 높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 매수해서 못 견뎌하고 여기서
항복해서 매도시켰다면 이건 투자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또 실제로 이걸 강조해서 끊임없이 매수를 강요하는 그런 예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게 만들어서 만주까지 뭐 확보하는 전략을 뭐 옳은 것처럼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항복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길 가능성보다 질 가능성이 크니까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사는 방법부터 올바로 배운다면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장기 분산해서 그 다음에 또 갈 때 분할 매수로 추가 분할 매수를 선택하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매수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할 때 못 참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매수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내가 편견과 오해를 버려버리시고요. 주식 투자에 관련된 정보에 길을 열어놓되 그것을 실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내가 매수할지를 고민하고 추가 매수해서 가는 건데 아무 때나 추가 매수하게 되면 여러분이 조정 들어올 때 못 견뎌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종목 투자보다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뭐죠? 업종 환경이라고 그랬죠. 업종을 무시해버리고 종목이 간다고 무조건 매수하면 어떻게 해요? 갈 때 못 가는 종목. 제가 이미 무료 방송에서 우리 유련들한테 줬던 종목이 뭐죠? 예, 무림 PMP입니다. 목요일 날 줘서 지금 수익이 또 났지요. 그죠? 이날인데요. 들고 가라. 또 사라.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럼 얘만 갔나요? 같이 볼까요? 무림 페이퍼.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나가고 있지요. 그 다음에 신대양 예, 지지.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아니 뭐야 저거 그죠? 삼보판지 전부 나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림포장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림포장 또 누가 있지요? 그 다음에 아세아지지 다 뭐 신고가 내고 나가는데 뭘 사야 될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쳐다만 보고 있고 시장이 조정한다고 아파만 오고 그죠? 내가 하는 내 종목이 아직 안 간다고 아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우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일주특강을 예정이 돼 있죠. 일주특강이 예, 단기 속성반으로 5일 동안 26일부터 예, 20 예, X1에서 X1 방송 여기 안 써 있네요. 그죠? X1 방송에서 일주특강을 하는데요. 1강이 주가는 미래 가치 반영이다. 2강 차트 분석의 투자 비법을 보유하라. 3강 10백원은 재무 분석에서 찾아라. 4강 업종 분석으로부터 시장의 눈을 키워라. 5강 주도주 찾는 법과 계좌 관리 노하우를 갖춰라. 이런 제목으로 여기가 1주 특강으로 5강 압축해서 투자의 맥을 잡는 강의 시간은 2시부터 3시 반까지 하고요. 요거는 그죠? 요거는 필요 없고요. 그죠? 예. 강의 날짜는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고요. 추천주는 유료원과 동일하게 나가고요. 기존에 있는 녹화 방송은 청취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녁에 유료 방송 있는 것까지 예, 저녁 예. 저녁 아이고. 저녁 유료 방송이 제가 있는데요. 유료 방송까지 예.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기회를 이용해서 투자의 기본이 도대체 뭐고 정석 투자가 뭔지 이것을 제대로 배우셔서 간다면 투자가 의외로 즐겁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사이트가 어디서 하는 거냐면 X1입니다. X1이고요. 예, 그리고 뭐죠? 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게 예, 제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복잡할까요? 예, 이걸 복사에다가 그대로 인터넷에다 치면 예, 제 홈페이지로 넘어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또 기본만 갖추신다면 투자가 의외로 즐거운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걸 복사에다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넣으시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잘 되는지 한번 제가 실제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예, 11시 반까지 또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원래 수요일날 저녁 방송은 무료 방송이 없는데 갑자기 스팟 방송을 하라고 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회를 이용해서 예, 좋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지난번에 추천했던 종목이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지요. 이렇게 잘 들고 간다면 투자가 즐거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